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럽연합 EU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집행위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EU 직원 3만 2천여 명은 오는 15일까지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며 최근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에서도 틱톡 사용 금지 조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틱톡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면서도 유럽 전역에 1억 2,500만 명의 틱톡 사용자가 있으며 이들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유럽의 조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